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이춘구의 국제정치 공개 방송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시간과 장소는 날짜는 우선 11월 12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토크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평소 궁금하셨던 질문이나 아니면 직접 와서 방청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촬영하는 장소는요, 서울 종로구 해화동 190-1번지 4층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물 앞에 유료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많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연말에 꼭 한번 공개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함께하면 할수록 좋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와주셔서 봐주시고 또 저희 스튜디오 와주셔서 축하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브렉시트 결국 이제 EU에서 떨어져 나왔고 나오고. 트럼프의 고립주의. 이게 고립주의. 미국에서 지금 세를 얻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클린턴도 고립주의로 갈 정도니까.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세계화가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게 지금 네. 이제 그 세계화의 시대가 언제 시작됐냐면은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화는 소련이 망하면서 된 겁니다. 네.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구의 절반은 사실은 그 사회주의 밑에 살았는데 소련이 넘어지고 체제를 바꿈으로써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조그만 나라 몇개 빼놓고 전부 자본주의가 지구를 다 덮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그 패권 국가가 되면서 미국식 자유주의, 자본주의, 개방주의 이것이 세계 전체의 그 이념이 된 것이죠. 그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이 자유주의 이념 외에는 다른 거는 이제 나올 것이 네. 없다 해갖고 역사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역사의 했습니다. 종언. 역사의 네. 종언이라는 책도 나오고 그래서 이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적어도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경이 붕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물건을 그냥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은 이른바 직구, 직접 구매를 직구가 하니까요. 그냥 되거든요. 예전에는 그것 다 오퍼성들이 그럼요. 수입해서 관세 물고, 뭐, 그럼요. 네. 절차가 그뭐 복잡했습니다. 정말 언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같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무슨 책 나왔다는 거 선전 나오면은 네.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책좀 구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럼 한달 있다 옵니다. 한달 네. 있다가 그 교보문고가. 근데 지금은 내가 직접 해가지고 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싼값에 사고 비행기 그뭐 운반비 다쳐도 뭐더 싸더라고요. 바로 이거 말 이것이 세계화의 시대인데 그 세계화의 시대가 그 국가별 국가 사이의 경제적 그 경제적인 국경을 무너뜨린 그런 시대였는데 이거가 지금 한 거의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역풍을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도 그동안은 글로벌리즘입니다. 미국이 세계화 시대에 제일 앞장서 가는 나라고 그런데 그 글로벌리즘이 지금 아메리카니즘으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세계화의 또 다른 상징이 유럽의 그 EU 같은 거가 세계화의 또 네. 다른 모습인데 그 EU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현상. 네. 영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EU 속에 있는 영국이 아니라 독립된 영국. 그리고 그뭐이 동부 유럽 같은 나라들이 전부 우파 정권이 지금 막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화를 그 측정하는 그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국제 무역액이 오르느냐 내리냐인데 그게 2015년에 줄어듭니다. 아, 오히려, 이게 네. 그게 줄어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죠. 뭐 해마다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9일일 때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그놈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세계의 무역 총액이 2014년에 비해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이 내려간 거 보고서 아, 이게 세계화가 지금 멈추다는구나 하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다른 나라랑 거래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속에서 해결하는 게더 나아. 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는 안 맞는 얘긴데요. 그렇죠. 네. 지금 그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 2015년에 전 세계 무역량이 35조가 그런데 그 전부 다 내려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야, 이게 뭐
그리고 또 이제 그 재미있는 통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밑에 GDP를 분모로 놓고 우리나라의 수출액 더하기 수입액 이게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1이 네.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세계화 시대에서 살고 있는 나라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같은 큰 나라도 한 5,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GDP분의 수출 더하기 수입이.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제일 경제 규모가 큰 두 나라. 일본, 일본은 뭐 지금 2등에서 밀렸지만 3등인데 일본과 미국은 그 GDP분의 수출 더하기 수입이 20%밖에 안 됩니다. 20%.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화가 진행되는 거가 우리가 너무 세계화가 진행된다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반성도 나오죠. 그리고 또 세계화의 지표 중에 하나가 세계화가 완전히 달성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물건값을 지구 어디에서 사도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세계화가 100% 된 거예요. 운송비 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서 물건이 같아질 때 그때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그 인적 교류량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관광객은 계속 늘고 있는데 하여간 무역액이 줄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고 2015년에 그것이 지금 미국 그 트럼프 현상이라든가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세계화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세계화는 그 우리 인간의 생활이 그 인간의 경제생활, 정치생활, 문화생활 이런 그 재반생활이 그 자기의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거는 거하고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 거는 거하고 지금 시간이 같습니다. 네. 그 같죠. 그러니까 뭐 그냥 전화 거 단추 누르는 시간. 아, 과거에는 국제전화 걸 때 교환수 찾아서 연결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렇죠. 비용도 뭐 100배. 비용도 상대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미국하고도 무료로 전화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 통신의 문제가 지구가 하나의 단위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동에서 전쟁 터진 거가 뭐 강원도에서 무슨 뭐 큰 교통사고 난 것보다 우리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국경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경 내 일보다 더 큰 일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다 광범위하게 조사했을 때 지금 우리의 개인 생활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전파와 통신에 관한은 그렇죠. 국경은 사실 전파 통신은 큰 국경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네. 경제도 사실은 국경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네. 우리가 뭐 아무 나라 물건이나 직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 국가 간의 국경이 대폭 약해지는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외국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세계를 그 세계화된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계화된 세계가 경제학자들 주장으로는 그렇지 않은 세계에 비해서 훨씬 더 또 좋다라고, 네, 보는, 좋다라고 것이죠. 보는 것인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 보면은 이게 경제 이론에는 그게 아주 뭐 공식으로 나옵니다. 그 이제 미국 학자가 그 옛날에는 좋은 나라는 그 나라는 자부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거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멋있는 나라예요. 뭐 총도 만들고 대포도 만들고 차도 네.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모든 나라들이 자기가 잘 만드는 걸 만들어서 팔고 네. 못 만드는 건 사온다. 그게 바로 국제 분업이죠. 네, 비교 우위. 비교 우위, 네. 국제 분업 이런 거가 됐는데 근데 국제 분업이 이제 아주 완벽하게 진행되면 그 세계화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의 세계가 되고 뭐 중국은 자동차 공장, 뭐 어느 나라는 테레비 공장, 네. 어느 나라는 뭐 핸드폰 공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한 나라에 있는 것처럼 되는데 근데 이 세계화가 되면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는 이제 대장간에서 이 홈이 칼, 낫 이런 걸 잘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는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나라는 열심히 쌀을 해가지고 전화를 팔죠. 홈이 잘 만드는 나라. 그러면은 홈이 잘 만드는 나라의 농민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홈이는 저기서 사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장간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사회가 다 붕괴됩니다. 어느 나라는 농촌이 붕괴되고 어느 나라는 대장간이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 막 분노하고 데모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세계화에 반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 세계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화는 또는 또 국제분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사회와 끈적끈적하던 인간관계를 다 붕괴시켜 놓았다. 우리나라 같으면 농촌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오고 가족들 다 흩어지고. 네, 농촌 공동체가 그렇죠. 많이. 공동체가 네. 붕괴되는 거죠. 미국 같으면 디트로이트가 붕괴되는 네. 거고. 그 전통사회가 붕괴되었다. 그런데 그거를 결정적인 한마디로 그러나 그들 농민들과 그 대장간의 아이들은 그들이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화하는 거다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민들이 야 미국살 사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는데 네. 그래서 당신 아들들이 자동차 만들어서 테레비 만들어 파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다 더 커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계화가 되면서 어느 나라든지 전부 GDP가 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데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농민이겠죠. 미국으로 치면은 이제 그 러스트벨트라고 그럽니다. 그냥 다 녹슬어버려서 공장들이 네. 더 이상 물건 안. 그 러스트벨트가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뭐 미시간, 인디아나 이런 이 동네거든요. 이른바 오대호 지방. 그렇죠. 미국의 네. 공업지대. 네. 거기 사람들이 지금 분노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분노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서는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정치에 반영이 되고 그게 트럼프고 트럼프 현상이고 또 힐러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미국이 고립으로 가는 네. 이제 수출고만 하고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리자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가 시작된 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세계화는 그 옛날에 세계화가 있었어요. 1차 대전 직전이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됐던 상황입니다. 그 무역 기준으로 보면은 1차 대전 직전이 그 세계 모든 나라의 GDP를 다 합치고 교역액 네. 그러니까 수출 수입액을 했을 때 그때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세계화가 무역액으로 보면은 그때가 세계화가 더 된 거죠. 근데 그렇게 세계화 됐을 때 1차 대전이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계화가 돼봤자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별 볼 일 없다. 1차 대전 케이스로 보면은. 나 아무튼 1차 대전 때도 그 세계화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2차 대전 통해서 세계화가 조금씩 흐트러졌다가 다시 이제 세계화의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 때는 그 김영삼 대통령 때죠. 네. 97년. 그렇죠.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세계화의 무드가 막 넘쳐오는 겁니다. 이제 소련 망하고 전 세계가 자유주의가 된다며. 그때 우린 농민들한테 절대로 미국살 안 사온다라는 공약을 걸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대통령 직을 걸겠다. 직을 네. 걸겠다 그랬는데 근데 직을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살을 안 사올 수가 없어서 이제 사오면서 그 보면은 뭐 세계화의 시대인데 그 밑에 구호가 뭡니까? 신토불이. 네. 그러니까 미국살을 사오지만 우리 거 먹읍시다라는 그런 구호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참 그 역설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세계화가 이제 완전히 그 휩쓸고 가는 나라입니다. 그 중국은 세계화를 통해서 꽤 잘 살게 되었고. 네. 근데 아무튼 그 1990년에 시작된 세계화가 지금 와서 삐걷어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대응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세계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계화가 돼갖고 무역이 위축되었다. 그 무역이 위축되면은 당장 줄어드는 거가 유조선이라든가 상선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삐걷어가면 우리나라 거제도는 즉각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빨리 대처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거제도가 그 이 세계적으로 큰 조선 공장들이 많이 있는데 한창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붐타운입니다. 네, 활황일 때는. 활황일 때는 뭐. 전국에서 뭐 주민소득이 제일 높았던. 그렇죠, 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뭐 완전히 그 세계화가 삐걷어 가면서 직격탄을 제일 먼저 맞는 네. 거가 조선 사람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미리 아, 세계화가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삐걷어 가겠구나라는 걸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래를 보고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제 우리나라는 농민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왜? 어차피 세계화가 되면은 우리나라 쌀값의 4분의 1인 미국 거가 한 4분의 1쯤 됩니다. 네. 저걸 사서 먹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미리 10년을 내다보고 대비를 해야죠. 아, 우리나라 농민 여러분, 이제 아무래도 저걸 사와야 되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특화를 시키라든가, 아, 뭐, 그 대신 비싼 걸 만들어서 조금 해서 비싼 걸 팔면 네. 되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 그 대책을 잘 못 세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세계화가 멈칫거리는 이 현상 얼마나 더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간다고 보는 거가 세계화가 멈칫거려서 또 충격파를 받은 게 중국입니다. 네. 중국은 뭐 압도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 저렇게 삐거덕거리면은 네. 수출을 못 하는데 수출을 못 하면은 이제 내수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내수한다는 것도 세계 전체의 흐름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세계화가 지금 삐걱하니까 네. 그 내수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동안 그 침체가 된 세계화라는 의미에서는 침체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뭐 미국의 뭐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은 클린턴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당히 보호무역 쪽으로 갈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뭐 미국같이 큰 나라 관세장벽 세우고 뭐 중국 같은 나라가 뭐 트럼프가 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전쟁 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뭐 몇 년이라고 우리가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당분간 그래도 트럼프 그 대통령 텀 한 번 정도는 이게 그 좀 침잠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덜어 계시는 것 같은데 세계화가 멈칫한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가장 잘 올라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네. 가장 혜택을 많이 본 나라인데 그러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입국 그 한마디로 세계화를 통한 입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거 그 국내 경제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장사해가지고 이 나라를 먹고 살겠다. 그래서 세계화의 시대가 되기 전부터 한국은 세계화가 사실은 경제발전 전략이었죠. 그런데 네. 이제 세계화가 이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진짜 그 명실공히 세계 전체의 경제가 한 단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 내수 진작에 나섰던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고 그렇죠. 수출 입국 수출 위주 정책을 택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인데. 아 그러면. 네. 그 지금 인도는 지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은 뭐 인도도 아주 부지런히 그 뭐 이제 세계화에 올라타고 있는데 인도가 세계화에 올라타기 아주 좋은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세기가 인도의 세기라고 주장하는 잡지도 있어요. 이코노미스트에는 그 세기의 대결이라는 특집이 한번 나왔습니다. 한 몇 년 전 거에. 근데 중국하고 인도가 팔씨름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세기의 대결입니다, 그게. 근데 인도가 지금 그 큰 나라 치고서 경제 성장이 무지하게 빠른데. 네. 그래서 그 인도가 이제 세계화에 그대로 올라탔죠. 근데 인도가 올라탄 것 중에 아주 유리한 거가 영어가 된다는 사실이 한 조건이고 미국하고 12시간이 차이 난다는 게 또 두 네.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12시간 차이가 나니까 시간 계산하기 아주 편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 무슨 물건 사가지고 물건이 망가졌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디다 전화 걸려고 그러면 인도 여자가 받아요. 고객 상담 센터가 다 인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맨 처음에 네. 미국의 이민 온 인도 여자들이 밤에도 일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인건비가 말도 안 되게 싸고. 네. 그 전화가 인도로 가고 네. 그럼 인도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 누구 무슨 물건 샀는데 어디가 고장났다 그러면 네. 그 미국 공장이 인터넷에 뜨는 겁니다. 수리센터에. 그러니까 그 인도가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으로 컸는데 인도는 서비스업으로 큰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큰다는 건 미국의 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비스업에 다 그러니까 미국 서비스업이 24시간 가동하는데 네. 그중 밤에는 인도 거가 가동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화가 앞으로 이제 멈칫할 것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또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보호무역주의로 조금 전환할 그렇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최근에 그 중국에서 시진핑과 리커창 간에 그렇죠. 말하자면 중국 발전 전략 네. 같은 것도 두 사람 사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그 별로 안 좋은 거로 네. 돼 있죠. 네. 뭐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 사람은 누가 한 사람 숙청된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정권 다툼이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뭐 경제가 투쟁이다. 네. 중국 경제가 세계화 의존 경제인데 수출 의존 경제인데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뭐 미국이 안 사가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 유럽도 지금 저러고 그러면은 그것을 내수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내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돈을 이미 많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부자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그 복합 쪽으로 나타나면서 뭐 경기가 지금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빠지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국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업던 갈등도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 중국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거 뭐 내가 경제학은 뭐 완전히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세계가 흘러가는 그 큰 모습에서 당분간은 이게 뭐 무역을 막 늘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그 자동차들이 팔리는 거가 줄어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그런 거가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좀 뭐 그렇죠. 바로. 네. 바로 즉각 나타나잖아요. 네. 그 현상이. 그래서 이런 탈출구가 뭐냐 하는 문제. 그렇죠. 그거를 뭐 잘 생각해봐야 되겠죠. 우리 뭐 경제 쪽 그 뭐 그 대안을 낼 수 있을 수준의 전문가 뭐 전혀 아니니까. 그런데 크게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세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그 세계는 당분간은 네. 궁극적으로는 글로 다시 갈 거예요. 경제학자들 모든 사람이 그게 더 낫다라고 하고 이번에 이코노미스트 특집에도 그게 나왔어요. 전 세계가 지금 다 뭐 그 이제 자유무역 반대했는데 당신네들은 틀렸다라고 밑에다 이제 크게 써가지고 네. 그 이제 표지로 지지는 중과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틀린 거든 맞든 간에 그 현상은 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세계화를 향한 구조조정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이제 네. 세계화는 멈출 수는 없어요. 이제 계속 가는데 지금 각 나라마다 그 국내 정치가 이제 터지는 겁니다. 세계화로 네. 인해서 생겼던 그 불만, 아 이게 결국은 문제점. 네. 그 문제점들이 정치 세력으로 나타난 거죠 지금. 중국 얘기 한 김에 요 말씀 여쭙겠습니다. 중국 내수 진작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중국 서부는 뭐 거긴 경제 성장이 네. 몇십 년 동안 안 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저번 강연에서 이충금 박사님이 중국 서부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안 됐다고 한다면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매년 뭐 8%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동부가 20% 성장해야 된다. 네. 동부가 20%를 성장해야지 중국 전체 성장이 10이 나온다. 네. 그게 이제 제가 그 레스터 소로우라는 사람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니까 그 중국 저 서쪽 농촌은 거의 정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네. 정체인데 물론 거기 고속도로 깔고 뭐 이러는 거 빼놓고 그들은 정체란 말이죠. 그런데 거의 인구의 그 거의 절반이 정체인 나라가 10% 성장을 보이려면은 해안가는 20% 성장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그것도 뭐 10여 년. 그렇죠. 그것도 뭐 네. 몇십 년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뭐 하여간 레스터 그분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네. 그 MIT 경영대학원 교수하시고 그랬죠. 레스터 소로우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도무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숫자다고. 트럼프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보호무역 쪽으로 돌아서겠다 공언했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는 힐러리도 예, 그쪽으로. 힐러리도 보호무역. 네. 하여간 TPP를 반대한다고. 오바마가 가장 공들인 것 중에 하나가 TPP인데 네.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네. 그 이제 중국의 그 AIIB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그 12나라 뭐 다 해가지고 거의 이제 출범까지 갔는데 네. 트럼프가 그 잘못했던 그 시비 거니까 힐러리조차도 나도 그거 안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죠. 네. 대한민국의 슬기로운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정말 그 뭐 수출 박정희 때부터 그냥 온갖 수출입니다. 수출 입국을 했죠. 네. 뭐 우리 어렸을 때 기억 다 나잖아요.
좋은 거는 갖다 팔아야 된다. 네.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김도 최고급은 갖다 팔고 네. 그냥 우리 뭐 좀 못한 거는 우리가 먹고. 아, 국민들이 어. 이거 다 납득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면서 네. 우리가 이제 돈 벌면은 나중에 더 네.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도 뭐 온 것이죠.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국제 의존도, 국제 의존도는 아까 말한 그 GDP를 네. 분모로 놓고 그건데 국제 의존도가 1이 넘는 나라입니다. 1. 싱가포르는 3이에요. 아, 싱가포르는 어. 훨씬 더 절박하군요. 네. 아,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그 중견무역항이니까 네. 싱가포르 들어왔다가 절로 나가는 거.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GDP보다 수출 수입이 3배입니다. 근데 뭐 그건 아주, 그건 뭐 완전히 극단적인 보통 경우고. 극단적인 개방의 네. 경우고 그 우리나라가 1이라는 거는 이 정도 등치의 1이라는 거는 네. 외국하고 거래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소리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무역대국 아니겠습니까? 무역 수출액은 9위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GDP가 작년에 11등, 2015년에 네. 11등이고, 그 우리는 뭐 그냥 누가 말해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그 상당 부분은 해외.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 그러니까 세계 물동량을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물건 중에서 외국에서 온 거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한 뭐 내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한 10배 이상 높아요. 네. 그러니까 무게로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우리가 먹는 거 다 외국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다 외국 거고. 많죠. 네. 어, 뭐 기름 다 외국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 그 바다 건너온 물건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 바깥이 이제 막 장사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그거 좀 줄이자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좀 그 영향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알겠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계 경제, 세계 정치와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